제주도 여행을 처음으로 가기로 했어요. 저희 엄마의 첫 번째 제주도 여행. 엄마가 너무너무 설레가지고 지금 부산에서 설레는 마음으로 아주 일찍 출발을 하셨다고. 어쨌든 저희는 제주도 공항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럼 저도 지금 빨리 공항으로, 김포공항으로 가야겠어요. 이게 뭐야? 이것도 먹고 귀여워서 끝내. 짠! 모닝카 빌려서 운전 중. 지금 우박 내리는 중. 우박. 우박을 내가 제주도에서 보네. 이렇게 금방 이렇게 됐어요. 방금 우박 플러스 스노우 오더니 길이 하얗게 됐어. 온 세상이. 지금 약간 일본 느낌 나지 않아요? 주차를 했고, 아, 나 맨발로 나왔잖아. 집으로 이렇게 도착하면, 이런 독채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오면, 엄마가 에어컨, 이렇게 들어오면, 첫 번째 방. 그리고 여긴 거실 같아. 여기는 주방. 거실인가? 여기도? 너무 예쁘네. 짠. 짠. 먹구름인 줄 알았는데, 와! 하늘이 개고 있어요. 여기는 봉성식당. 오, 엄청 커. 출입국. 오케이. 앉기 전에 이미 이렇게 윗반찬들이 세팅이 되어 있었어요. 그 벽에는 윤인드 사인이 많았어요. 여긴 저희는 흑돼지 600g 먼저 시켰어요. 아, 먹었어, 엄마. 나 지금 콩이 너무 많이 좋아. 먹어갈까? 나물? 먹은 지가 없네. 된장 찌개랑 공깃밥 같이 나와요? 별도예요. 집에 가는 길에 근처에 예쁜 카페가 있어서 들어가 볼게요. 또 우박이 떨어지고 있어. 오늘은 첫날, 제주도 첫날인데 우박이 막 쏟아지고 있어서 딱히 뭘 못하겠고, 그래서 그냥 엄마랑 숙소에서 따뜻하게 몸 찢으면서 쉴 거예요. 내일 날씨가 화창하다고 하니까 내일 근처에 좀 여러 곳 다니려고, 오늘은 좀 에너지 충전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겠어요. 엄마가 어제 밤에 설레가지고 한숨도 못 잤다고 했으니까 오늘 좀 일찍 주무시고, 그리고 내일 일찍 일어나기. 이게 뭐죠? 그럼 이분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오 마이 갓. 이건 또 뭐야? 응? 코에 이거? 붙이라고? 나 미치겠다. 미안, 미치자. 우리 언니가 미션을 줬어요. 엄마랑 같이 이렇게 잠옷을 입고 사진을 찍으라고. 그래서 좀 전에 저는 샤워하려고 했는데 저걸 찍고.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미쳐. 미쳤는데.
마쳤어요. 짠! 지금 상황이 좀 너무 웃겨요. 폰 거치대만 들고 왔지 이 카메라 삼각대를 안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보여드리자면 자, 방석이 있고 끝에 조명이 있고 한 요런 상황 지금. 짠! 대망의 립스틱. 그리고 제가 정말 정말 아끼는 오에니르 코코 베이지. 딱 봐도 코코하죠? 엄청 매트한데 아, 색깔이 너무 예뻐. 그 다음에 이게 끝이 아니고 저는 요새 되게 글로시한 입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 바를 거예요. Fenty Beauty Lip Gloss Balm. 이거를 입에다가 얹어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화장은 일단 머리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사진을 좀 찍어야겠어요. 얼마나 예쁘게 나와가지고 완전 예쁘지 내 새끼. 앞으로만 보고 달려. 알겠어. 찍지만 하면 되거든 여기. 저희는 지금 새별오름 가는 길이에요. 오늘 날씨가 완전 맑다. 온도가 기온이 막 높진 않은데 햇볕이 너무 따뜻해가지고 별로 춥지가 않아요. 안전운전. 눈부셔. 자기야 엄마. 엄마 다리가 좀 편찮으셔서 위에는 올라가지 않는 걸로 해요. 저희는 다음 장소로 얼른 이동을 할 거예요. 차를 어디 댔지? 아, 여기 있네. 조그만한 렌트카. 짠. 갈치조림을 먹으러 가는 길에 너무 귀여운 샤브샤브 집이 있어서 여기 왔어요. 소길역 샤브샤브. 어, 뭐야. 입구가 예쁘다. 이번 식당에서 이번 그러니까 젊어 보이시길래 어떻게 되셔요? 저요? 보고 있는 그대로 더 잘 먹거나 얘는 이놈 포함 아 그게 앞에 사람이네 이빨 좀 없어 아니 그럼 영업 하는데 남자야 별로 없어 왜 이쁜 게 아니라 말로 그러니까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 그게 뭐냐는 거지 많죠 뭐 보험하는 사람들이 그래, 말로 그러니까 하는 그 떡 씹어서 말을 해야지 그 너가 알아서 짐작해라야 아 전 프로그램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아 좀 들으시라니 네. 원래 그냥 전보 맞춰보자 전보로 진짜? 외모 영영이 그 영화 나왔어. 아, 뭐 독특한 직업? 죽여버릴까? 아이고 말하는 게 뭐 어려워. 자기가 하는 일을 말하는데 무슨 대단한 일이야? 귤 챙겨주시는 사장님. 우와 너무 많이 챙겨주신 거 아니야? 내일 가세요. 네. 가기 전에 시간 맞으면. 별하지. 금방. 전화로 하신 거죠? 네. 조금 전에 스키야키 집에 갔다 사장님이 아시는 분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미리 전화로 예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전 예약 없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가 효린의 민박으로 유명한 바로 거긴데 지금 뭐 그냥 물건 파는 그런 장소로 바뀌었다고? 소길별하 소길별하 아, 나, 아
저기가 작업실인 것 같아. 그치?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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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지기 길이입니다. 궁금한 점 있으실 겸 바라지기들을 찾아주세요. 욕조 있던데, 여기 욕조 이렇게 많아. 지금 운동을 내려야 되면 여기가 주방인가? 여기가 거기야. 들어오면 거실. 거실이 넓어. 화장실. 여기는 침실 1. 화장실 두 번째 화장실. 그리고 두 번째 침실. 그리고 이렇게 가면 여기 뭘까? 그리고 계단으로 올라가 볼게요. 와, 옥상도 엄청 넓게 있어요. 여기는 침실 세 번째. 여기는 작은 2층 주방. 여기 세 번째 화장실. 이거 엄마랑 나랑 둘이면 사용해도 되는 거야? 이쪽에 있는 계단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아, 예뻐. 네 번째 침실. 여러분, 제가 2층 방에 올라왔거든요. 여기에서 이렇게 예쁜 일몰을 볼 수가 있어요. 해가 지금 거의 넘어가려고 해. 와. 저기 룸6 저 건물 이렇게 옆에 보면은 오늘도 제주 홍채 카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소품들도 판매하고 있어요. 이거 내가 며칠 전에 산 건데, 끈. 이건 와인. 짠. 토마토 주스랑 블루베리 무슨 케이크였지? 나는 카페 라떼. 이게 머리끈이야. 이렇게. 내 머리 여기. 귀엽네. 너무 안타깝게도 지금 온수풀이 준비가 안 됐어. 아, 나 이거 입고 왔는데. 저희는 지금. 배고파서 밥 먹으러 갈 거예요. 서귀포 쪽에 갈치집에. 제주도는 또 갈치가 유명하니까 갈치 먹으러 고! 여기는 형제도 식당이었나? 미안해. 꼬리가 이렇게 기네. 이거 갈치회라 그랬지? 갈치회. 그리고 이거는 갈치. 갈치조림.
갑자기 파란색 되는데 화면이 무서워. 어쨌든 여러분 저는 너무 무서워. 무서워. 자려고 누웠어요. 온수풀이 준비가 됐어요. 이렇게 따뜻한 김이 올라오는 게 보이시나요? 저는 그럼 입수하겠습니다. 뜨뜻하다. 내가 못하는 수영 솜씨를 한번 보여주지. 난 이게 도대체 수영인지 뭔지 모르겠다. 하늘만 맑았어. 저희는 아침 수영을 마치고 아침밥을 먹기 전에 전 잠시 빠르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수영하고 나서 샤워를 했는데 드라이기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젖은 채로 아주 강풍이 부는 밖을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넓은 집에 드라이기가 없어? 어쨌든 어제 날씨가 너무 좋았는데 오늘은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집은 돌아가야 되니까. 비행기가 뜰지 모르겠네.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면 지연되고 이러는 거 아니야 비행기? 아직 문자 안 왔잖아. 아 근데 온수풀은 엄청 따뜻하고 좋았어요. 근데 밤에 됐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분위기 있게. 그치? 오늘 아침 일찍 7시에 일어나가지고 서두를 일도 없었을 것 같고 여러모로 아쉬운 하지만 행복했다. 저는 마저 일 처리를 하고 밥 먹으러 갈게요. 저 아침 준비. 뭐라 그러면 이거? 그 파스타에 넣는 거 먹어 이거 뭐뭐뭐 프라 뭐죠? 치즈? 아니 이거 페퍼 그거 이름 뭐라 그래? 블랙페퍼. 아니 블랙페퍼 말고 이 빨간색 말이야 엄마. 프랑크 파파로치노. 아 그래 페퍼로치노 뭐 그거. 이 목공이 바르는 세기 이거 계란에다 뿌리면 어떡하노? 안 그래도 계란 때문에 목 메워 죽겠는데 목 딱 메는데 갑자기 목을 딱 따가운 거야.